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NCS와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NCS 취업을 통해서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후배와의 만남을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진솔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배로 네. 나오셨습니다. 네, NCS 네. 전형을 통해서 입사한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솔 대리님이시고요. 자, 후배분 또 모셔봐야 되겠죠. 취업준비생 최민아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최민아입니다. 네, 오늘 많은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옆에는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재경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후배, 네. 취업 선배와 그곳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후배가 만나는 자리에 혹시 네. 계신 적 있으셨어요? 글쎄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많이 네. 오고 갈 것 같은데 일단 김진솔 대리님, 네,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말장난 같네요. 평소에 많이 들었던 것이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자, 최민아 취업준비생님,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 그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직접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을 만나서 팁을 얻고 싶어서 출연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취업 성공한 선배님 만난 경험이 좀 많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취업 준비생은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서요. 아, 왜요? 네. 똑같이 취업 준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다가 취업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데 성공 사례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면 그렇죠. 선배님이.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취업준비생이 그 선배를 참 만나고 싶지만 네. 갓 취업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상당히 신입사원으로서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 오늘 이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 궁금한 점 좀 네.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진솔 대리님께 한번 여쭤보죠. 언제 취업 성공을 하신 거예요? 언제 입사하셨어요? 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채용형 인턴으로 들어와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자 발령이면 뭐가 또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저희 이번에 울산에 가서 임용식을 네. 해서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7월, 7월 1일자 임용장을 받으신 네. 네, 신입사원이신 건데 네. NCS 전역으로 입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맡으셨어요, 그러면? 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직업능력개발1팀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 TF팀을 맡아서 그래서 9월에 열릴 서울특별시 전국기능경기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 열릴 거면 뭐 이제 한 달 남짓 네, 남았으니까 네, 굉장히 네, 열심히 바쁘실 준비해야 것 합니다. 같은데 들어와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 생활 때 전국 기능경기대 TF팀을 하면서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기쁘게 일하고 있는 표정이 네.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채용형 인턴으로 NCS 통해서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NCS로 뽑는다는 걸 처음에 알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아, 이제 저는 전공 시험을 보는 것보다 NCS를 통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NCS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NCS라는 제도를 보통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취업준비생들 많은데 네. 김진솔 대리님의 경우에는 먼저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이제 우선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NCS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처음 들었을 땐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좀 그러셨죠. 네. 그래서 생소하셨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보통 그때 좀 많이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NC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NCS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우선은 NCS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네,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무턱대고 NCS 문제집을 풀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식 NCS, 사이트 네, 네. NC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취업준비생 최민아 씨의 네. 경우에는 선배님보다는 조금 또 지금 트렌드에 맞게 또 준비를 어떻게 보면 몇 년이라도 하고 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CS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아, 저희도 작년에 NCS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서요. 처음에는 저도 엄청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또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푼다 해서 이게 답인가 혼란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네. 흔히 독학이라고 하죠. 독학. 혼자서 NCS를 준비하느냐 네. 아니면 인터넷 강의나 학원을 통해서 NCS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혼자서 NCS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이제 시작되나요?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독학을 했었습니다. NCS를 이제 파악하기로 하면서 NCS에 대해서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저는 NCS가 능력개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직무 능력에 필요한 능력들을 나눠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게 특정 기업이 아니, 기업 NCS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인 NCS 문제집을 사서 그것에 맞는 기초 문제들을 풀면서 그 기초 능력이 제가 배양될 수 있도록 네,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답이 좀 도움이 돼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음껏 물어보세요. 저 그 NCS가 채용하는 것 자체, 서류부터 면접까지가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직무에 관련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불리한 전형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배님은 산인공의 뭐 경험이라도 아니면 인턴 또 관련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산업인력공단에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저는 아예 인턴 경험이 없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직무에 대해 다닐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NCS 체계에서 행정이란 만약에 제가 행정이니까 행정이라는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가 요구하는 기초 능력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능력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최민아 씨가 네. 질문한 게 사실은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제 그 아주 정답을 우리 김수술 대리님께서 해 주신 네. 것 같은데요.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경력, 을 뭐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데 사실은 학교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경력을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경력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우리 김준서를 그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남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하나의 트렌드 유행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올바른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주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나만의 차별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차별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네. 써주셨는데 그러면 김진솔 대리님이 나는 이게 좀 차별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점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우선 면접 질문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전형적인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 NCS 면접은 직무 상황에 관한 면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에서 유연하지만 제 자신이 묻어나올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좀 차별화된 네. 대답에 좀 신경을 썼다. 네. 네. 그러면은 인턴 경력 같은 걸 전혀 없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경험, 뭐 내가 내세우거나 혹은 참 좋은 경험,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썼던 경험도 하나도 없으세요? 어떠세요? 아 저는 오히려 그 대학교 때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행정을 잘 할 수 있다. 행정의 특성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런 지식들을 제가 업무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함을 네,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경험, 경력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공을 했다. 진짜 요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당당함이 진짜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첨언을 네. 드린다면 전공을 내가 이 전공을 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전공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전공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것이 진솔 대리님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었던 주요한 무기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은 하지만 우리가 대학 선택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점수, 그렇죠. 성적 이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적어낼 경험이 없어지는 거고 자기 전공이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런 네. 상태가 되는데 일관되게 내 전공을 선택했던 동기와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가 일률적으로 딱 하나의 기회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차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최민아 씨는 어디를 목표로 산인공? 가장 첫 번째 1순위인가요? 아니요. 산업인력공단. 아니에요? 네. 네, 어디예요 그러면? 저도 제 전공을 살려서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공사나 기업은행, 뭐 이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중심으로 그러면 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NCS 준비도 그러면 하고 계실 텐데 네.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면접이 가장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터디원들끼리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서로 모르는 문제는 공유를 하면 되는데 특히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똑같은 스터디원들끼리는 그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답을 잘 모르니까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면접 준비 어려운데 면접에서 차별성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네. 오늘 마침 또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어떤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저는 그 제가 그 직무 능력, 그 기술서를 봐도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영어 자체가.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지 솔직히 예상이 좀 힘들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럼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카페에서 그 면접 스터디원들을 구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NCS 준비 면접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NCS 면접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각자 하나씩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듣고 그리고 남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많이 넓히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시험 보고 난 사람한테 질문할 때 저는 사실 네. 이렇게 약간 개괄적인 것보다 그래서 뭘 물어봤는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요? 맞아요. 민아 씨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가장 궁금하고 또 그 질문에 준비를 해야 조금 마음의 안정은 그렇죠. 이게 이심전심 했어요. 네. 맞아요. 질문 드리죠.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많은 질문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가장 생각나는 질문은 자기소개를 안 하고 처음 받은 질문이 공단이 어떤 곳이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은 공단에 대해서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취준생들의 취준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특이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몇 개 못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많이 받지 못했어요? 저희가 단체로 들어가서 공통 질문을 물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팀장님과 그리고 팀원들이 불화가 생겼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부에서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원들을 어떻게 참석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식의 네, 정말 업무와 관련된 그렇죠.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구체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면접에 대한 질문들이 어떤 네네, 것들이 나오는가를 네네.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목일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할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거냐 이런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총무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많이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기관의 미션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백 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이 있죠. 그거를 묻지마 형태로 그냥 무조건 NCS 기반 채용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 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 목표가 뚜렷한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직무에 투입이 됐을 때 로얄티를 발휘하면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질문이
핵심적으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 NCS를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면접 질문 하나하나가 다 그런 그 뉘앙스가 다 묻어나네요. 그래요. 들어보니까 같습니다. 어때요? 어떤 면접 질문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었잖아요. 네. 최민아 씨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오히려 막 책에 근거해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실생활에서부터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책이나 뭐 지식으로 면접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 태도도 자체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실생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극한의 상황을 몰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약된 시간, 그다음에 긴장된 분위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다 보면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본성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풍성들이 이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본인의 행동과 생각을 늘 가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것이 면접은 하루아침에 저 테크니컬하게 그렇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면접이 기본적으로 취지가 뭐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을 잡아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아주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선배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입사 희망하는 후배님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네. 덕담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합격한 선배가 이런 좋은 기운을 네. 느끼고 있다는 게 힘이 되지 않아요?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힘을 얻어서 꼭 이번에 꼭 취업해야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 좋은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꼭 취업을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면접이 나한테는 정말 좀 주요했던 것 같다. 합격하는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 비결이 있다면, 나만의 비결이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걸 꼽으실까요?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단과 관련된 그런 생활들을 여쭤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성과 연봉제를 이제 공단이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네. 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네,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처음 들으면 당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답을 잘 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네. 네. 기존에 그래도 행정학을 공부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어떤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네. 잘 표현했던 것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행정학 전공하면서 네. 과목 중에 한 가지가 인사행정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능력주의 인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요새는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화두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그렇죠. 잘 믹스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서 진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하면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좀 준비하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도 대리님께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NCS 도입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어떠셨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네. 자기소개서를 내기는 하지만 네. 네 그걸 내면은 필기시험을 모두 볼 수 있게 해서 또 개방적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그게 면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네.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기소개서 많이 쓰지 않아요? 최민아 씨도? 네, 저희도. 그렇죠. 그런데 NCS랑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일반 네. 기업의 자기소개서랑은 NCS 기반한 자기소개서랑은 쓰는 것 자체도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무에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아직은 표본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취준생들이 네.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표본에 네.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내용들을 쏟아내기보다는 네. 남들은 어떻게 썼지? 그러면서 우리 뭐 취업 포털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 모범 답안 잘 써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끌어다 쓰거든요. 근데 합격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툴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합격한 자소서 누가 그 취업 후기에다 성공 후기에다 올려놓은 그 자소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뭐 자기에 관련된 내용만 바꿔서 형식을 빌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NCS 기반 자소서의 그 문항 자체에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조금 더 냉철하게 이해를 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지나치게 뭐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네. 이런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그런 질문보다는 왜 이거를 선택하게 됐고 나는 이거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답변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 않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반성이 돼요. 어때요? 네, 맞아요. 네. 문제만 보면 약간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의문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혹시 본인도 포털 서비스 같은 데에서 NCS 표본을. 기반 자소서 예, 표본 모범 찾지 않았었나요? 네, 저는 책 있잖아요. NCS 자기소개서 잘 쓰기 뭐 이런 책을 좀 어떻게 써야지 맞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만 그건 그렇죠. 맞죠. 예, 그거는 필요합니다. 네. 그건 필요한데 내용 자체까지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는 예, 네. 내용에 대한 표절이 아니라 네. 본인한테 썩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지금 선배로 출연을 하신 우리 김진솔 대리님의 경우에도 행정학이라는 전공이 굉장히 좀 들어가시는데 입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최민아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전공을 살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이 그런 점에서 참 공통적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NCS에서 전공을 살린다 이게 어떤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공을 살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은 NCS 기반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직무에 관련된 역량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지식이나 기술 자체가 이제 요구되는데 네. 경험을 쌓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취준생들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경험 쌓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필해 볼 수 있는데 전공에 대한 것을 내가 뭐 분명한 이유와 취지가 있어서 그걸 선택했고 전공에 대한 공부를 내실 있게 충실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본인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공에서 이 전공에서 배운 내용의 지식들을 어떻게 내 실무 직무에다가 활용을 할 것인가를 예, 보여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취준생들이 전공하고는 다른 분야 쪽에 그러니까요. 예, 외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직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본인 스스로 잃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끝까지 직무에 녹여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NCS 기반으로 채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그렇죠. 취준생이 될 것 네.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전공과 좀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네.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전공을 바꿔서 사실은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가가 이러이러해서 아니면 점수가 이러이러해서 전공 선택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평생을 정말 직업으로 선택해서 해야 될 건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으니 이거를 지금 당장 뭐 그만두고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는 없으니 부전공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것도 불가능하다 싶었다면 거기에 관련된 과목. 본인이 지금 현재 직무를 녹여내려고 하는 그쪽 분야의 과목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접는거나 아니면 또 그도 아니다면 이제 그 관련된 스터디나 이런 것들 예, 스터디하는 모임들이 학교 내에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쪽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어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선후배님 이 두 분의 한번 취업 선배와 취업 준비생의 대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궁금하신 거 질문 좀 해주세요. 선배님은 NCS 채용을 저보다 먼저 성공하신 거잖아요. NCS 채용을 통해서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NCS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뭔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무가 원하는 능력들 아니면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또 준비하면서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필기를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NCS 유형 문제들을 미리미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선배님, 그 늘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배님 같은 경우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는지.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공부 외적에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맞고 이런 것을 깨달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즉 관찰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거꾸로 좀 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에서 같이 전공을 하는 동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서로 간에 이렇게 품앗이 형태로요. 이 사람의 강점이 뭔지, 내가 발견 못하는 강점이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코치해주고 찾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자신감 북돋워 주는 것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취업 준비를 같이 저도 이제 방송 쪽으로 스터디도 하고 이랬던 후배가 정말 이 방법을 썼어요. 뜬금없이 밤에 이렇게 자다가 언니. 난 어떤 사람이야? 내 성격은 언니가 보기에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좀 뜬금이 없었는데 아 파악을 하기 위함이구나 자기 그렇죠. 자신을 그걸 알고부터는 정말 성심성의껏 또 대답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본인 스스로 강점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면 거꾸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발견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 또 역시 마찬가지의 눈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하고의 내면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글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양수겹장입니다.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글쓰기 능력도 배양이 되죠. 자기 스스로를 좀 가다듬어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존중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같이 좀 준비를 하는 그 집단이랄까요. 뭐 스터디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좀 힘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최민아 씨는 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저도 중소기업은행에서 같이 인턴했던 동기들이랑 스터디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매일매일 뭐 1인 1기업, 1인 1기관씩 해가지고 기업 분석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쓰고요. 그리고 또 NCS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재서 문제 풀고. 네. 근데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돼요? 어때요? 느끼기에. 네, 혼자서 하면은 저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명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또 기업 분석도 같이 하고 의견도 공유를 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고 있다면 진짜 잘하시고 있는 거고 사실 취업 스터디에 폐해도 좀 많이 우리가 주변에 좀 보거든요. 네.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취업 선배로서 스터디 해보셨죠? 네, 저 그때 면접 스터디도 해봤고 그리고 다른 기업에 만약 했었을 때 네. 그때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그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터디는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된다 조언을 주신다면요?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친해지면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연예계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일정표를 해놓고 안 지켜질 시에 용돈이래 그 회비 같은 벌금을 낸다 이러면서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스터디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있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취준생들이 취업 스터디 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이고요.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 스터디가 곧
취업 준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취준생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위험한 방식이고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고 뭐 밖에 나가서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 걸로 공부가 다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이거든요. 배울 학자 학인데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진정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습의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서로 그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갖고 하는 것들은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 못했던 것을 나누는 것은 정말 그렇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얻은 걸로 끝나버리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 특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여성분들이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거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급하게 막 흥중공중 건너 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한테 모든 스터디 전 과정을 참여하려고 욕심부리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당장 어떤 게 스터디를 통해서 제일 시급하게 얻어야 될 부분인가 이거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네. 것은 그 역할 분담 한 번씩 해보는 거. 내가 면접관의 입장이 돼서 실제로 모의 면접을 서로 롤플레잉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캠코더나 이런 걸로 촬영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코치를 하면서 뭔가 좀 지적질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반성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취업 스터디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요. 취업 스터디 활용법을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또 시간 드리죠. 마음껏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선배님은 NCS를 통해서 성공하셨잖아요. 면접 취업을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회사나 직무,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NCS로 통해서 그 맡으신 직무의 그 만족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궁금해요. 아, 예리한 질문. 예리해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NCS에서 행정 업무를 특히 원했기 때문에 네 행정 업무를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업무를 완성해 나갈 때 그 만족도는 점점 회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전형이 회사의 업무에 대한 회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답이 됐어요? 네. 네. 또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네. NCS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인재 바로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현장에서 바로 그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선배님도 NCS로 들어가셨으니까 처음에 딱 회사에 가자마자 받으신 업무가 뭐 인턴 경험도 있지만 적성을 살려서 잘 적응을 하셨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업을 가든지 회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적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NCS 전형을 통해서 적성에 맞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더 그 적응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짧은 기간 동안에 네. 많은 걸 얻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역시 그 원했던 공단에 들어가서 네. 기초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상당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최민아 준비생이 이제 준비하면서 실제로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니까 네. 참 질문이 제가 느끼기엔 양질이에요. 네. 퀄리티가 참 좋은 질문들이 다 느껴지는데 어때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어때요? 네. 직접 선배님을 만나서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 얻는 데는 지식엔 한계가, 정보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그 NCS를 저와 같이 준비하시고 채용에 성공하신,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을 만나니까 더 든든하고 또 제가 얻은 소중한 팁을 바탕으로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한 줄 알았죠? 네. 그것도 맞아요.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배로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옛날이라고 하기에 너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취업하기 전 생각도 좀 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취업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꼭 잘 됐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질문을 좀 많이 이쪽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네. 거꾸로 좀 덕담이랄까요? 조언이랄까?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NCS 취업을 준비했을 때 NCS 기본 사이트 안에 onspec.ncs.or.kr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필기 면접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원하시는 기업에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래요. 네. 언젠가는 조만간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최민아 준비생이 이제 또 선배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으면 그치, 얼마나 네. 좋을까 저는 이 생각 해보게 됐는데 어때요? 꿈이 생겼어요. 네. 선배님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자리고요. 그리고 또 이 팁을 얻어가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가 다음번엔 저 자리에 앉아서 또 저와 같이 또 문제를 겪고 있는 뭐 취업 준비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때 꼭 나와줘요, 이 자리에.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박재경 선생님도 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서 종합적인 조언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말씀도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김지솔 대리께서 참 제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병법 이르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지피지기를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네네. NCS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면서 그걸 헤쳐나갔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저 취준생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수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취준생 합격한 그 길을 이렇게 좀 더 계속적으로 양질의 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네. 느낌이 저도 좋습니다. 네. 이 자리 꼭 올 것 같아요. 선배 자격으로. 그때 저도 또 그럼요, 그럼요. 네, 오시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늘 NCS로 취업한 선배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하는 후배 이렇게 선후배를 모시고 NCS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고 계획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이제 지금 스터디원들끼리 이제 하반기 채용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좀 스파르타 식으로 좀 스파트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팁을 얻어갔으니까 그렇죠. 스터디원들과 공유하면서요. 또 필기나 또 두려움을 가졌던 면접 같은 경우 좀 더 이제는 팁을 얻었으니 그 팁을 바탕으로 좀 전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그동안 좀 제가 원하는 직무에 준비했던 자격증을 꼭 획득해서 네, 하반기 채용에 네, 저희 그 어필할 수 있는 저희 능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응원할게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느낌이 좋으니까 네. 언젠가는 또 여기서 뵐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진솔 대리님, 취업준비생 최민아 씨, 그리고 박재경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